오늘 수업의 핵심은 소통시키자. 참여하고 소통시키자.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거꾸로 교실이 굉장히 운동이 활발합니다. 저는 진정한 거꾸로 교실은 뭐냐. 애들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너만의 독특한 학습 스타일로 교과서를 체험하고 그 체험 후 친구들과 공유하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께 여기 15개 중에서 다섯 단어를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오늘 세 분 다섯 개만 맞추시면 텐트 다섯 개만 쓰세요. 다섯 개만 눈으로 쓰지 말고 손으로 써라. 한번 쓰면 20번 보면 안 기억하겠다. 오케이. 만화 창작에 몰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한테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면 제가 우리 진로 탐색반을 맡고서 우리 애들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데리고 갔다 깜짝 놀랐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실험실에는 이 과목이 없습니다. 어느 과목이 없을까요? 무공목표 되겠죠. 2학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에 이 과목이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수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애니메이션 중학교다. 천호 애니메이션 중학교다 그래봐. 그럼 얘가 몇 등이야? 전교 1등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애는 없다는, 무기력한 제도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정말 교육감님들이 이런 국립 특성화 중학교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